혼자 있을 때 TV를 틀어주는 게 좋은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우리 설친이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날려드리는 Q&A 시간입니다. 네, 아주 짧고 짧은 걸 못해 설명 중이라 이게 그래도 짧게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질문 바로 주세요. TV만 틀면 보고 있는 강아지 반려견들도 이제 텔레비전을 보여주나요? 요즘은 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형광등, TV들 사실은 깜빡깜빡거리고 있다라는 거? 계속 빛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깜빡깜빡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60Hz, 그러니까 1초에 60번 이상 깜빡거리면 이걸 연속된 화면으로 보고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엔 1초에 75번 깜빡거리면 연속된 화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전 TV들은 1초에 60번 깜빡이었어요. 개들은 이걸 보면 잘 안 보여요. 깜빡깜빡거려요. 어떤 느낌이냐? TV를 다시 카메라로 찍었을 때 줄이 쫙쫙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깜빡깜빡거리는 모습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개들한테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최근에 TV들이 이 주파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120Hz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들 입장에서도 TV에 어떤 게 나왔을 때 연속된 화면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TV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모든 강아지들은 그런 게 아닌데 많아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 TV를 틀어주는 게 좋은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첫 번째,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개들은 맥락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TV에 강아지가 나오면 TV에 나온 거니까 그냥 내가 재밌게 보면 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영역에 개가 침범한 게 돼요. 그러면서 TV한테 짖고 가서 공격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계속 틀어놓잖아요. 애들 어떤 모습 보이는 줄 아세요? 막 가서 TV 뒤에 확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진료 볼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CED라는 게 있습니다. Canine Emotional Detox, 개들의 감정 디톡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 자극도 없고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심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또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여기 TV를 틀어놓고 간다?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 있죠. 혼자 있을 때 이게 적막하니까. 차라리 저는 TV를 틀어주는 것보다 너무 자극이 많거든요.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자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지즘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라면 백색 소음을 틀어줘서 외부 소음을 상쇄시키게 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아이들별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TV 틀어주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짧게, 이거 짧은 거 맞나? 오늘도 짧게 한번 답변을 드려봤는데 다음번에도 짧은 답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